화목한 라이브 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캠페인 나가는 동안 수다가 두 배로 아니지 네 배로 스튜디오가 막 들썩들썩거리네요. 아니 근데 두 분 늘 네. 같이 다니시면 네. 여기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털고 갑시다. 네. 싸우죠? 어때요?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많이 투정을 들어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여기 아 이보세요. 네.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이청아 씨 짱도 들어봐야 됩니다.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싸울 일 없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선배님이고 또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이야기들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근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컸어요. 머리가 컸어요. 너무너무 잔소리 진짜.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겠고 잘 말은 하고 네. 그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잠깐 우리 네. 이청아 씨의 그 오묘한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그죠 보이죠. 잔소리. 네. 근데 한 1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선후배 관계로 만난 거죠. 아~ 네. 근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네. 그쯤에 한 10년 전에쯤에서 이런 가수가 없었어요. 오. 네. 지금처럼 미모와 실력과 그렇죠. 다 겸비한.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찌지도 않았고. 왜 이게? 지금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지금 하는 분이신데. 네. 아니 근데 10년 전엔 좀 젊었긴 하더라고요. 어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아주 그대로인데요. 그때는 좀 더 풋풋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상지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그때는 아 이런 컨텐츠면은 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여자 가수들 부분에서 다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걸크러시잖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뭐 그 인기상까지 예. 모 프로그램에서 뭐 방송국에 연말 시상식에서 인기상까지 받고 뭐 거의 순위 뭐 1등을 달리고 그랬었어요. 잘 알아보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렸던 거 같아요. 그치. 맞아요. 그 네. 코로나 때 하필 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좀 많이 활동을 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노래 또 뭐 봤냐고도 히트곡이 있으신데. 아,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나도 뜨는구나. 나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예. 행사가 진짜. 자고 일어나면 몇 개씩 들어오니까. 그리고 금액 개씩. 자체가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딱 코로나가 와 버려 가지고 정말 저는 굉장히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괜찮아. 있어요. 괜찮아. 이제 하면 돼. 오늘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자. 그때 이렇게 확 떴어야 되는데 네. 그때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잠깐 쉬다 다시 나오니까 처음에 다시. 그 자리로 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문제점이더라고. 아, 왜 문제점만 봐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만 봐야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사장님. 사장님. 아니, 근데 정말 아빠요. 저는 보니까 우리 봤냐고를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답과 같이 네. 봤다고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어제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네. 그 댓글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이거는 떠야 된다. 더 네. 떠야 된다. 코믹송이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전에 그 변진섭 씨 노래가 있었잖아요. 희망상. 답과처럼. 이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네. 좀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갖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봤냐고 이 친구의 사는 게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네.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 된다. 아. 그럼 봤냐고에 봤다고 해서 이 듀엣곡으로 해서 한번 가보자. 더 세게 아예 그냥 종집을 찍자 했는데 네. 아 이게 할 갑시다. 아, 지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볼까요? 코로나 삭제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종지부 찍어버려야지. 이 노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다 부부싸움하고 무조건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다. 봤냐고. 봤다고. 아니라고. 왜냐면 이 가사가 여러분 네. 가사 잘 들어봐주세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의심하는 네. 말. 나 봤다고. 자, 나 봤냐고. 예. 예. 노래는 노래니까 진지하게 말고 여러분 네. 재미삼아서.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그럼.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네. 네. 자, 정삼 씨와 이청아 씨의 라이브입니다. 봤냐고 봤다고 메들리 갑니다. 이 남자를 믿어라. 툭하면 의심하고
반복하면 회토라지는 뭐가 그리 왜 그리도 힘이 드는 거야 왜 또 투정하니 마음 변했냐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묻고 또 묻지 저 하늘에 별을 헤며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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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진정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키냐 이 남자를 믿어라 아 진짜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내가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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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다고 아니라고 꼬리 캐면 밝힌다 툭하면 연락 두절 뻑하면 핑계나 대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야 네가 내 맘에서 빠져나가지 않길 너와 내가 만든 사랑 제발 깨지 말아줘 우리 사랑 믿음 없이 순 없는 거야 나 없이는 못 산다던 넌 어디 간 거야 네가 봤냐고 내가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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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다고 넘겨짚지 마라고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오, 스트레스 제로야 봤다고 사태질하니까 이게 풀린다 아니 나는 우리 정삼씨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와 우리 오빠의 사과나버님이 그래요 두 곡을 이렇게 이어서 들으니까 제맛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0999번님 저는 이 노래 꼭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열심히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열기 가득한 스튜디오 뭐 지금 차차차 무대 무너지겠습니다 하면서 송아지님은 경인회관 잘 돌아가네요 어디 본겨 맞아요 행사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2324번님은 아 이청환 씨 목소리 시원합니다. 더운 날 딱이에요. 그러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9386번님 맞아요. 정삼 씨 하면 바로 이 노래죠. 노래 진짜 신나고 재밌다. 키득키득이 한 10개 붙었어요. 지금. 아 저는요 계현 씨가 봤다고 하면서 정말 진심이 남겼어. 이 손가락에. 나 오랜만에 나 오랜만에 뭐 속사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봐. 왜냐면 이 가사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의심하는 맞아요. 겁니다. 사실은 사정이 있네. 사정이 있나 봐. 네. 그러니까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다 들어봐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노래가 저는 너무 찰떡궁합이어서 왜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로. 모 방송국 PD님이.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모 방송국 PD님이. 담돌 PD 아니고? 담돌 PD. 그 시기에 했어요. 그 시기에. 예. 야, 그래서 그 아, 그래 이렇게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 아이디어를 주셨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정삼 씨가 확 물었지. 이것도 그래서 제가 가사를 써 가지고 예.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봤냐고 봤다고가 정말 딱 라임이 딱 맞아요. 예, 여자 입장, 남자 입장. 예. 근데 이 노래도 뭐 다양하게 후배들도 많이 부르고 많이 경연대에서 많이 부르고 네, 너무 감사하게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어떠세요? 좀 후배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면 나도 좀 부르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너무 흐뭇하고 내 노래를 또 저런 친구들이 불러준다는 거에서 진짜 감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노래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노래를 나보다 더 잘하긴 하는데 아. 느낌은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 아, 그렇지.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조가 원조 가수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노래 잘하시는 분도 뭐 나훈아 선배님 노래, 태진아 선배님 노래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럼요. 태진아 선배님만의 또 어떤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친구들이 뭐 어디 가서 그런 핑계 대본 적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이 뭐 지금. 아이고. 개현 씨 정도 돼야 이게. 돼야지. 오해도 했다가 풀어졌다가. 그럼. 야, 진짜. 개현 씨는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내용 노래 가사 내용도 봤냐고. 아니 근데 싸우지만 나중에는 맞아요.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확인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믿고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번에 이거. 봐줄 테니까 걸리지 마라. 이거 여러분 싸움 조장하는 거 아니고 사랑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럼요. 질투도 해야 이게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럼요. 봤냐고 봤다고 많은 분들 계속해서 지금 뭐 정삼 씨, 이청아 씨를 봤냐고 물어. 지금 봤습니다. 유튜브로 열기가 지금 더위를 능가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야, 정삼 씨도 뭐 지금 응원이 많이 오고 있고 이청아 씨도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 저는 근데 무대 위에서 정삼 씨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한참 이제 오라버니신가? 늙어보여, 늙어보여. 아니, 약간 성숙하신가?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보이나 봐요. 오늘 뭐 저보다 한참 동생으로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살게 됐네요. 아니 그리고 잘 맞으시는데요. 근데 정삼 씨는 뭐 워낙 좀 일찍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청아 씨 좀 데뷔는 조금 늦은 어떠셨어요? 편이죠. 그죠. 저는 이제 트로트로 데뷔한지는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예. 10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그러니까 했었었고요. 네. 어렸을 때는 또 연기도 했었고 어쩐지 막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배우도 하셨으니까 뭐 어떤 게 좀 재밌으세요? 뭐 노래가 지금 최고 좋아요. 지금이 최고. 아, 그래요? 네,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시련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힘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포기 중간에 포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와 보니 아 이게 내 자리였구나 그리고 지금에 와서 더 포기 안 할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심지가 생기고 밑거름이 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영역을 다 경험을 하고 두루 하시면서 맞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세오. CEO. 세오. 세오 경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어떤 이야기예요? 살았죠. 저는 이제 외국에서 동남아 쪽에 이제 호텔 관련해서 카지노 보셨죠? 예. 네, 그쪽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아유, 좋지 뭐. 언니야. 아유, 못 벌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네. 아니 근데 세오로 가는 것보다 네. 아까
봤다고 봤다고 할 때 그 눈빛이 더 신나 보였어. 아, 그래요? 세호보다 지금 봤다고로 띄우는 게 더 좋았어. 세호 때는 약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그때보다는 저기 하지 않겠지만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꽉 차 있죠. 신나는 삶을 살고 계신 그런 게 바로 이제 회사를 잘 만나서 이제 대표님한테 많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정삼 씨가 지금, 대표고 부세호 현세호 정삼 씨 이청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신곡이 나오면서 우리 각자 제가 이제 세호예요 이제. 아 그러세요? 아 뭐 나눠 번갈아 감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신곡 나오는 사람이 일단 환불할까 하고.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또 이제 준비하고. 아 그럼 신곡이 도와주자. 신곡이 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처음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라디오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포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포집 하면 또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감성으로만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본인만의 감성만으로 부르지 않나.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60대, 60, 70대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들을 노래가 없고 부를 노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예전에 우리 선술집에서 그냥 젓가락 장단하면서 아버지들이 막걸리 잔 주면서 그런 술 한 잔 마시면서 부르던 노래의 그 정치, 가락과 추억. 그렇죠. 그 추억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가 정말 트로트 아닌가. 정통 트로트.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또 김홍재 선생님께서 진짜 저 사활을 걸고 있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만들어낸 노래. 이 곡을 또 한창 또 밀고 계시는 우리 세호 또 이청아 씨. 아 정말 진짜. 갑자기 갑자기 막 칭찬하시는데 세호 같았어. 세호 됐어. 아 정말 좋네요 롤플레이가. 제가 지금 10년을 제 노래 안 하고 이 친구 뒤를 이제 그 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정도는 좀 저를 위해서 해줄 만도 하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그냥 툭툭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정삼 씨의 대포집. 아, 여러분도 그 시절 추억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봅니다. 정삼의 대포집. 젓가락 장단에 노래 한 자라 어쩔시구 첫절시구 쿵따라락따라 남는 장사 생각 없다 인심 쓰시던 그 시절 대포집이 그리웠구나 젓가락 장단에 찌그러진 술잔아 놓지 그리던 내 인생을 닮았난 아 악세 술 피울던 부망강 푸른 물에 놓였던 그 밤 젓가락 장단에 노래 한 자라 그 시절 대포집이 그리웠구나 대포집 과부 속을 누가 할리요 어째거나 첫째거나 쿵따라락따라 남는 장사 생각 없다 인심 쓰시던 그 시절 대포집이 그리웠구나 젓가락 장단에 찌그러진 술잔
너지 그리도 내 인생을 닮았나 아 악셋을 피울던 밤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던 밤 젓가락 창단에 노래 한 자락 그 시절 대포집이 그리웠구나 그 시절 대포집이 그리웠구나 빠빠라 괜찮아요? 아, 예. 아니, 아니 이렇게 노래 진짜. 잘하기 또 쉽지 않아. 와. 우리 막 떠들다가. 아니 저는 근데 노래 가사를 계속 들었거든요. 네. 아, 그 장면이 다 떠오르네요. 으악셋을 피울고 두만강 예 그리고 우리 문자로 0999번님이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예. 그 시절 구멍가게에서 저희 아버님이 선친께서 술잔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한잔하시던 그 모습이 영화처럼 보입니다. 네, 아,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대포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닌 건 맞아요. 아닌데 아니, 어려 보이는데 아닌데. 좀 있어. 아, 그래요? 아. 네, 진짜로 선술집이어서 네. 이름도 왕대포 이렇게 써있어요. 맞아요. 네, 그 둥그런 그 철제 테이블에 서서 드시고 지금은 뭐 노래방 문화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세대에서는 예. 거기서 그냥 왕대포 한잔 하시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예. 노래 한 곡씩 이렇게 하는 게 큰 그러니까. 재미였거든요. 예. 또 저희 할아버지 세대 분들도 생각이 나고 아니, 참 너무 좋은 그런 추억의 곡이네요. 진짜. 정삼 씨의 대포집 신곡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이청아 씨가 네네. 오늘 또 준비해 오신 퀴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퀴즈를 뭐 직접 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선물을 안겨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네, 제 노래 봤다고는 봤다고. 정삼 씨의 대표곡 이 노래에 대한 여자 버전의 답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연인을 달래는 답답한 남자의 마음을 코믹하게 담은 중독성 있는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봤냐고. 2번 갔냐고. 3번 먹었냐고. 뭘 이렇게 되물어. 뭘까요? 봤다고의 이전 여자 버전의 답과 네. 아, 여자 버전의 답과 네. 자 다시 보기 한번 갑니다. 1번 봤냐고. 2번 갔냐고. 3번 먹었냐고. 수많은 가수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네. 딕션 짱. 진짜. 귀를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라임을 살리고 분위기 살리고 웃으면서 하시는 분도 처음이었어요. 쏙쏙 아, 들어와요. 아, 네. 아, 역시 이청아 씨의 모든 능력이 떠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네.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또 선물도 드리니까 그럼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30분 교통정보 확인합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최선 캐스터. 네, 이 시각 인천 시내 경원대로 석정삼거리에서 서감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문해미로 장수 고가교 북단 지나면서 대공원 앞 지하차도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범로 향촌 입구 삼거리 이전부터 간석 사거리 쪽으로 정체 살펴지고요. 간석시장 사거리에서 간석 사거리 구간 신호등이 고장나서 현재 수리 작업하고 있고요. 교통경찰관이 수신호하고 있다고 김정은 통신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반월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 구간 여파받아 4km 구간 정체도 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경기 광주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고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 조남 분기점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이동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아니 여기 스튜디오는 에어컨 켰는데도 한 37도까지 올라가. 히터를 켠 것도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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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날씨는 또 어떤지. 예, 날씨 재난 정보입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날씨와 재난 정보입니다. 폭폭지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용인과 여주시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른 곳이 많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현재 서울은 31.6도, 김포는 31.8도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은 28.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엔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날씨와 재난정보였습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7월 11일은 제12회 인구의 날입니다. 인천 백인의 앞바다에서는 인구의 날을 맞이해 인구 주간 캠페인과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활성화를 위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3세에서 9세 자녀를 둔 인천 아빠라면 누구나 인천 백인의 앞바다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오늘도 인천 백인의 앞바다는 육아하는 아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인천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 각 군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시니어클럽까지 총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과 단체는 가까운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시니어클럽을 찾아주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최고의 해결책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인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꿈에 인천이 응답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미래같이 창조의 혁신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안녕하세요. 평일 오후 4시 지금 경희는 이면지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이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침수나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은 피해 주시고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울가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살피러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집중호우에 미리 잘 대비해서 사고 없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 맘에 쏙 들어요. 내 차에는 딱이야. 맞춤 댄스 TV에 한국 교통 방송 화목한 라이브 쇼 함께하고 네. 있는데요. 와, 우리 4346번님이 저는 이청아 씨를 봤다고요. 봤다고요? 너무 이쁘다고요. 이렇게 또 봤다고. 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아직도 대포집 이야기가 아. 어디 좋은 대포집 있습니다. 정보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좋네요. 예, 정삼 씨 입담이 장난 아니시네요. 하셨고 대포집을 하나로 엮읍시다. 그럴까? 오늘 대포집 동호회 하나 만들. 동호회 하나만. 예, 정삼 씨, 청아 씨 정말 잘 초청하셨네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또 네. 와주시면 좋겠어요. 박병호님 말씀하셨네요. 아직 가시지도 않은데 또 오라고.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야지. 왜냐면 바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제 질문에는 정삼 씨가 바로 대답을 네. 해주시고요. 네. 기훈 씨 질문에는 청아 씨가 대답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바로 대답해주세요. 네. 가볼게요. 자, 정삼 씨, 이청아 씨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출발합니다.
내가 더 어려운 건 노래 부르기 대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네. 내가 더 어려운 건 역시 갑니다. 댄스 노래. 댄스. 댄스. 솔직히 내가 좀 더 바라는 건 내 노래 히트 대 이청아 노래 히트. 내 노래 히트. 네, 네. 자, 솔직히 내가 좀 더 바라는 건 갑니다. 음원 차트 1위 내 이름 걸고 콘서트. 내 이름 걸고 콘서트. 그렇지. 내가 더 자신 있는 건 노래 대 입담. 입담. 오호. 내가 더 자신 있는 건 외모 가창력. 외모. 외모 좋소. 더 좋아하는 음식은 한우 등심 대 모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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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좋아하는 건 수다 모임 하기 혼자 음악 듣기. 혼자 음악 듣기. 와 역시. 네.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건 예능 MC 대 라디오 DJ. 이거는 예능 MC. 예능 MC. 역시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건 연기 대 CF 모델. CF 모델. 그렇지. 10년 뒤 내가 더 원하는 건 대박난 가수 대 대박난 제작자. 대박난 제작자. 자, 역시 이청아 씨도 같은 질문. 10년 뒤 내가 더 원하는 건 행사의 여왕 또는 나눔의 여왕. 솔직히 행사예요. 행사예요. 자, 여기까지 정삼 씨, 이청아 씨의 밸런스 게임. 와, 솔직했다. 나 진짜 솔직한 매력이 너무 좋으시네. 네, 이청아 씨. 여기서 솔직히 네. 그 정점은 네. 내 노래 히트가 최고지. 청아문 노래 뭐. 일단 뭐 들어가야지. 일단. 왜냐면 일단이죠, 일단. 그럼요. 일단 제가 하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제가 노래 히트를 한 다음에 청아 씨는 그래도 저보다 어리잖아요. 야, 아니 불리하게 나이 많아요. 얘기하면 불리해. 얼마 차이 안 나요. 1단이 되고 나야 2단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와, 저는 이청아 씨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요? 내가 더 자신 있는 건 외모 대 가창력. 외모지. 이게 매력이지. 다 필요 없지. 솔직한 거지. 아니 가창력은 이미 다 우리가 인증하고 있죠. 공인하고 환자 수준이다. 이거는 아니 내가 솔직히, 얘기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방송에 와서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아니, 거는 순간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약간 동공 지진이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그럼요. 아 저는 솔직하게. 노 메이크업에 이청아 평소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려봐드릴까요? 아, 오늘 근데 오늘도 별로 메이크업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니 그런데 그게 다 이게 원칙이더라고요. 네. 진리더라고. 예쁜 애들은 지가 이쁜 거 알아. 아유 정말 속일 수 없어. 자기 만족인 것 같아. 그냥 약간 자신감을 갖고자. 아니 지금 네. 뭐 우리 캔디스토리님도 이청아 씨 CF 모델 되셔서 광고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 CF 모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연기는 일단 해보셨으니까. 아 근데 했었어요.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네. 네. 보청기 하고 있어. 보청기. 오 정말. 아, 또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이게. 화장품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어울려요 정말. 여보세요. 화장품은 20-30대 아이돌이 아유. 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지. 아니, 저 농약 같은 거 들어와요. 제 초자 이런 거. 아니, 옥돌 막 옥침대 이런 거. 옛날에 왜 그 산소 같은 여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청한 여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맞아. 아 요즘 또 미녀들은 미인들은 다 또 소주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너무 좋겠다. 하고 싶습니다. 예. 이쪽은 농약하시고 이쪽은 소주 하시죠. 딱 좋지. 야 이거 재밌는데. 아니 근데 예. 이청아 씨는 아까 제가 목소리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헤드폰으로 듣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네. 지금 나레이션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 저기 그 프로그램인데 실제 상황의 그 프로그램 한 4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맞아. 이제 좀 많이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발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데뷔하면서 노래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거 예능 쪽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좀 약해서 제가 리포터하고 이런 거 막 시켰어요. 아니 공치사는 다 자기가 가져가네. 아유, 이 회사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었죠. 아 이청아 씨가 뜨기까지는 나 정삼의 힘이 컸다. 네, 이런 멘트가 나오기까지는 아니, 야 진짜 제가 회사에서 마음에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가르쳤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세호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정삼 씨도 이제는 여기저기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정삼 씨는 라디오 DJ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능 MC가 낫다. 라디오 DJ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싶고 근데 라디오는 조금 있다가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능 DJ는 예능 MC는 하루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많이 도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 네, 우리 라디오 DJ는 우리 절대 안 나갈 거지, 기훈아. 아, 우리 저... 팔순잔치 여기 살 거지. 여기 저 지장 찍어놨잖아요, 여기. 못 나갑니다. 정삼 씨하고 우리 이청원 씨가 네. 오면은 겁난다. 아유, 싹 다 평정할 것 같아, DJ에게. 어, 아, 우리 저기 이예숙님께서도 유튜브로 아, 우리 청아 씨 목소리 그 프로그램 들은 적 있어요. 그 목소리군요. 네네네. 어머, 참 겸손하시네요라고. 아니 그리고 두 분이 또 정말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막 이렇게 서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또 좋은 일도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눔? 공사? 기획을 했었죠. 이번에 네. 얼마 전에 네 저기 나눔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드라마 콘서트인데 배우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연기와 노래가 묻어나는 네. 연극을 하고 그 극에 대한 노래를 이제 부르고 또 야. 연극을 하고 그 극에 대한 노래 부르고서 굉장히 저도 하면서 감동적이었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하셨죠. 색다른 조합이네요. 연기도 연극도 보고 네. 또 노래까지 듣고 맞아요. 약간 뭐 연극 콘서트 같은 그쵸, 느낌도 그쵸. 들고 3월 달에 제가 이게 출연하면서 그 말씀 드리고 만약 네. 그 표도 제가 몇 장 드린 것 같아요. 그랬어요? 다음번에 또 하시면 저희 좀 한번 더 해보세요.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뜻깊은 행사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 수익금을 미혼모 돕는 단체에다가 이제 기부하고, 네.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저희가 항상 노래로 재능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는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금을 딱 받아서 현금을 딱 전달하니까 그 굉장히 마음이 큰 돈이었어요. 또 그 마음은 또 이거 되게 참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하시는 게 다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요.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이제 연극 그렇죠. 공연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노래 네. 라디오하고 감성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야, 근데 진짜 멋지다고 호평을 받았던 게 예. 이창한 씨가 또 이제 슬로우곡을 정말 또 맛깔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 연기에 참여를 연기도 하고 하셨고, 전 했고 또 소리의 신영이 네. 국창이 또 네. 오셔서 예. 소리를 또 멋지게 해주셨고 뭐 완벽한 그 각계의 각계 예. 1인자분들이 다 모이신 각 지역의 최고나 내노라는 연극 배우들 다 오셨고 그 이게 세상을 이렇게 뜨면은 또 사랑하고 굽어볼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드라마 콘서트라는 예. 걸 처음 이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걸 했었어요. 이거 특허 빨리 내요. 하셨네요. 특허. 지금 많이 하대요. 대학 아, 그래요? 뭐든지 사업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네. 오, 너무 뜻깊네요. 정말. 게다가 좋은 일도 해주시고. 정말 두 분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지막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 네. 안 되는데. 벌써 가시려고요? 공연 보러 가죠. 뭐 우리 같이 나중에. 아, 오늘 두 분이 또 네. 듀엣으로 노래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지금 저기 정삼 씨, 이청아 씨 뒤에 저기 혹시 글자가 보이세요? 그거 좀 읽어주실래요? 와우. 네. 와. 사랑. 도로교통 안전에 중심. 역시 역시 네. 센스가 있다니까. 아. TVN 교통 방송. 차차차. 아, 네. 저희들이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감동이에요. 현수막을 네. 걸었습니다. 감동이고 여기 또 막 준비해 주시고 감사해요. 또 저기 봉에다가 막 이름 네.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머리띠. 대단해요. 너무 네. 진짜 가수들이 왔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난 보내기 싫어. 그러니까, 뭐 저희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 두 분의 워낙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도 느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건데. 7469번님이 네. 진짜로 찐으로 아니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다고 눈물 표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두 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늘 또 한 곡 준비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축가로도 많이 부르고 또 행사장 가서 좋은 자리 있을 때 이 듀엣을 부르는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역시 맞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두 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삼 씨와 이청아 씨의 라이브 사랑합시다 함께 듣습니다. 힘이 들 때면 내 손을 잡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요. 온종일 그대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당신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 눈물도 나고요.
온종일 그대 생각하다 보면은 행복의 겨우 웃음도 나네요. 한평생 둘이 같이 산다는 것은 하늘의 운명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사랑해요 꽃다운 당신. 여러분 아프지 말고 사랑만 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운 당신. 하늘 가는 그날까지 같이 합시다. 한평생 둘이 같이 산다는 것은 하늘의 운명입니다. 한 곳만 알아보며 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사랑해요 꽃다운 당신. 여러분 아프지 말고 사랑만 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운 당신. 하늘 가는 그날까지 같이 합시다. 워멘타임. 사랑해요 고마운 당신. 하늘 가는 그날까지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아니 원곡보다 좋기 이기 없기에. 와. 아니 우리 서희영님이 두 사람 부부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작자입니다. 서로 세우 관계예요. 밥과 을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노래 들으면서 아 노래 너무 아름다운데 약간 두 분이 약간 디너 쇼를 하면서 앞에 식사하시는 우리 어르신 또 가족분들 함께 행사하시는 느낌이도 드는 거예요. 이런 참 아름다운 무대. 좋죠. 예 네. 그런 꿈도 좀 꿔보시고 그런. 날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언젠가. 그럼요. 와야죠. 네. 야, 아, 우리 7469번님, 이렇게 폭탄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두 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예. 두 분 어디서든 응원합니다. 유튜브를 사랑합시다. 두 분 항상 응원할게요. 잘 듣고 있습니다. 정삼씨, 이청하씨. 아유, 감사해요. 예. 그래서 건강을 챙겨주시네. 근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또 퀴즈 내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청아 씨가 오늘 내주신 퀴즈가 네, 네. 두 분 하면 또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봤다고 정삼 씨의 곡의 답가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만든 곡. 네, 네. 자 정답은 바로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 봤냐고. 봤냐고. 야 봤냐고. 아니 진짜 네. 이 곡은 두 분 하면 빼놓을 수가 없고 두 분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진짜 봤냐고 문자로도 봤냐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뭐 3738님도 아 저도 봤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하셨고 1578님도 내가 오늘 가는 거 봤냐고 어디 갔냐고 바로 차차차 왔다고. 야 9386님 감사드리고요. 재미 뽐뿜이라고 감 잡았다고 맞다고 예, 맞죠? 2511님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야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다섯 분 선정을 했거든요. 오늘 두 분 오시니까 특별히 좀 많이 선정을 했어요. 2511님 그리고 0999님 0999님 6353님 4912님 2886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별 문자 발송될 거예요.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행사 가시면은 두 분 이렇게 세트로 가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요. 네. 섭외하고 싶네요, 갑자기. 행사 봤냐고 봤다고 같이 이렇게 한 하시는 사람만 거죠? 불러도 둘이 가게 가는 돼 있어요. 거예요, 그냥. 네네. 네. 어, 저희도 개연이만 불러도 우리 훈이 갑니다. 저희 갑니다. 갑니다. 누님 따라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오늘 차차차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네. 스트레스 확 풀리고.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는데 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 끝 인사 해주세요. 오면서 날씨가 너무 지금 더워져서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식중독 네. 요새 이 날씨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특히나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는 혹시 더위 드시지 않게 시원한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네.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뵈야 돼요. 네. 네. 아, 저는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 인천 와서 만나 뵀는데 너무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드리고 가려고 왔는데 제가 더 많이 받아서 가는 거 같아요. 전국 차차차 중에 최고죠. 최고예요. 이게 시너지야 시너지. 좋다. 그러니까 오, 서로 주고받잖아. 이 기운으로 정말 열심히 앞으로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쉽다 이청아 씨의 사는 게 다 이 곡 들어야 되죠. 네. 지금까지 제작의 밤톨 PD, 작가의 뽀 작가, 기술의 전영진, 이미재 감독, 진행의 권계현, 김기훈이었습니다. TVN 차차차.